반갑습니다. 주식대가 셜록입니다. 어제 영상을 통해서 현재 HMM의 대응에 있어 봐야 하는 포인트 세 가지 말씀을 드렸었고, 가장 좋은 흐름은 적은 거래량으로 조금씩 조금씩 우상향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관련해서 중간점검 차원에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어제 내용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자면은 HMM의 대응에 있어 보아야 하는 포인트 세 가지. 첫 번째, 해운업 호황기에 따른 실적 성장 기반의 우상향 기대감. 두 번째, 수혜주나 이슈로 인한 단기성 물량 유입에 따른 주가 훼손. 세 번째, 시비 물량의 전환 청구 우려감.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실적이야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 보고서도 많이 나왔으니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의 업사이클은 한동안 이어질 테고, 작년도 매출이 많이 늘었지만 올해는 작년의 두배 이상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였던 이제 이슈로 인한 단기성 물량 유입에 따른 주가 훼손. 최근 HMM의 주가 흐름은 3월 26일 고점을 찍은 이후에 단기성 물량들의 차익 실현 매물 출회로 조정세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조정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바로 지금의 단기성 물량들이 이번 조정을 통해 계속해서 출회가 될 테고, 물량 소화 과정을 지나 다시금 이전의 상승 시기와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크게 붙지 않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우상향 기조로 이어지는 것이 현재 HMM의 주가가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까지 진행이 되면서 추가 하락도 뭐 반등도 가파르게 나타나지 않으면서 거래량 자체를 좀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미 직전의 급등과 조정으로 투자자들의 인식에서 우상향이라는 것이 좀 다소 지워졌기 때문에 신규 진입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단기성 물량 유입이라는 우려감을 배제하고 이전의 상승 시기와 마찬가지로 우상향 기조를 다시금 이어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수급 주체들, 특히나 이제 외인들의 물량이 어느 정도 출회가 되는 과정에서 보합권으로 버텨주었고, 동시에 최근 반등 기조에서 거래량이 그렇게까지 터지지는 않았다는 부분을 보았을 때, 일단 뭐 상황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잘 버텼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탈되는 외인들의 물량을 어느 정도 잘 소화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HMM이라는 이 종목의 특성상 수급 주체들의 출입 자체가 나올 때만 상당히 큼지막하게 나오기도 하고, 수급 주체들의 이탈이 강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가격 자체를 좀 지켜줬다는 게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후에 재진입 시점에서 시세 분출로 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매매 동향 자체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이든 하락이든 크게 변동이 나오지 않고 우상향 자체를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직전에 조정 이후에 소폭이나마 지금 반등 흐름을 좀 잡아가는 과정에서 오늘처럼 이제 물량이 이제 대량으로 출회되는 것을 충분히 받아내면서 가격 자체를 어느 정도 지켜주었다는 게 이후에 우상향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변수 자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최근의 조정으로 인해서 수급 주체들의 유입 및 기술적인 요인으로 당연히 단기성 물량의 유입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가 있고, 이는 추가 조정 및 횡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어느 종목이든 간에 상승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추격 물량이 붙기 마련이고, 자체적인 사이클이 돌면서 차익 매물 출회를 충분히 소화하면서 상승을 하는 게 중요한데, 결국 당장의 이슈로 인한 단기 접근보다 실적 기반의 가치 투자를 진행하는 물량이 여타 종목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구간에서 출회되는 물량도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이고, 충분히 소화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오늘 이러한 흐름이 어떻게 보면 가시적으로 좀 보여줬던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급 주체들의 이탈 매물을 충분히 소화하면서 가격을 지켜주고 있는 셈이죠. 사실 지금 HMM의 가장 큰 문제는 뭐 이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뭐 많이 오른 주가도 아니고 개인 투자들이 단기성 물량이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주가야 뭐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실적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는 상황이고,
개인 물량 유입으로 인한 주가 훼손 역시 후에주 은하 이슈 때처럼 이슈를 타고 단기 물량이 과도하게 들어오는 정도까지가 아니라면은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정도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말씀드렸던 세 가지 포인트, CB 물량 전환에 대한 우려감, 당장 전환되는 물량 정도는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6월 만기 물량, 총 상장 주식 수량 대비 18.4%에 달하는 이 물량이 출회가 된다면은 당연히 주가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 우려감으로 주가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상황인 것 자체는 맞습니다. 다만 지금 전환 자체가 확실하게 결정된 것도 아니고 주가에 영향을 크게 줄수 있다라는 것도 충분히 인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어적인 차원의 주가 관리와 함께 병행이 되거나 일부 혹은 만기 물량 전부 전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매각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 장기 채들을 모두 넘겨버리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황을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HMM은 뭐 단기로 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중장기로 매매를 하시건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실적이 기반된 종목은 중간중간 부침은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깔려있는 변수는 그때그때 판단하면서 대응을 통해 내 수익을 지켜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앞으로도 여전히 기대가 되지만 우려감이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가 있는 만큼 내 주식, 내 계좌를 위해서 세심한 대응과 관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주주분들 모두 원하는 흐름, 수익 실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주식대가 홍보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29일 금호석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스윙 포트였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 비해서 비중을 조금 더 실으면서 진행을 했던 종목이고요. 약 10%가량 수익 실현을 잡았던 종목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늦게 매수를 진행하시면서 수익률 자체는 10%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비중 자체가 단기성 종목에 비해서는 훨씬 더 실으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수익 금액적인 부분 상당히 가져가셨고요. 31일 단타로 이제 10%가량 정다운이라는 종목으로 수익 실현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4월 1일 우리기술투자 시초가 매매로 진행하면서 10% 정도 수익 실현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문배철강 종목 장중 드리면서 4%가량 수익 실현을 잡아드렸습니다. 저희 주식대가는 장중 실시간으로 매수부터 매도까지 추천주 리딩을 진행하면서 오전, 오후 라이브 방송과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주식 투자가 본인의 생각과는 달리 쉽지 않으셨다면 자그마한 변화를 줘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아래 번호로 신청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대가는 시장에 이슈화되는 여러 종목들과 그날그날의 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망 등 매일 영상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만 해두시면 편하게 영상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추가로 영상 설명해 보시면 무료 정보방이라고 해서 링크 걸어드린 것이 있는데 이 링크를 누르시면 텔레그램 메신저 저희 주식대가 정보방으로 이동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장중 실시간으로 뉴스와 이슈 거리들을 올려드리니 매매하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놓치신 분들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